유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소환 일정을 놓고 검찰과 줄다리기 끝에 내일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날짜가 정해진 직후에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화연 전 평화부지사 입장이 다시 번복돼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강압 수사다, 사법 방해다, 장외전이 이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다시 말이 바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과연 변수가 될까요? 전원책의 훈수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날카로운 눈으로 여의도 정치를 들여다보고 따끔한 훈수하는 분이죠. 전원책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방금 말씀이 날카로운 눈으로 이러는데, 이제 이 나이 되면 가만 생각해보니까, 네. 날카로운 눈보다는 귀가 밝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예. 그 주의 얘기를 잘 들어야 된다는 예, 귀가 말씀이세요? 밝아야지. 그래야 제대로 보지. 귀가 어두워버리면, 듣고 싶은 얘기만 듣게 되면, 사물이 제대로 안 보인다. 예. 잘 들으시고 잘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네. 말입니다. 지금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해서 출석, 뭐 희망 일자와 소환 통보 일자가 계속 엇박자가 났는데 좀 어쨌든 내일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 대표 측에서는 갑자기 일정을 선회해서 내일 가기로 한 걸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이라는 자인인 네네. 자체는 지금 정치범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8인치 범죄란 말이에요. 그리고 3개 검찰청에서 7, 8개 정도 되는 범죄에 대해서 그것도 주요 범죄만 그렇습니다. 지금 피의자 신분이 돼가 있고 또 피고인 신분이 돼가 있습니다. 검찰청 3군데였어요. 수원지검 성남, 그리고 또 성남지청,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정치사에 처음으로 야당 대표가 이런 8인치 범죄로 검찰에 5번째 출석을 하고, 그리고 그때마다 출석할 때마다 TV 방송에서 생중계를 하거든요. 거의 모든 채널에서 나와서 이런 전례가 없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흥미를 갖고 있는 지점이 있고, 또 한편 그만큼 이 사건이 아주 우리 정치사에 남을 정도로 특별한 사건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앞으로 이제 구속이 된다면 한국 정치사에서는 야당 대표가 정치범이 아닌 일반 범죄로, 8인치 범죄로, 잡범으로 구속이 되는 전무후무한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표가 이당 대표에서 훌훌 털고 문자 그대로 그 정치인이 그냥 단순한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 조사를 받고 그 사법 처리에 임하는 것이, 본인이 무죄인 것 같으면 무죄를 다투고 해서 사법 처리에 임하는 것이 사실 옳은 길이 아니겠느냐. 지금 대표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저렇게 단식하는 모습을 보이고 구속을 두려워하는 것을 이온 국민 앞에 노출시키면서, 또 저는 단식이 출퇴근 단식이다, 뭐 단식 호소인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면서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저런 걸 역사의 한 페이지 기록하게 한다는 것, 이건 참 공인으로서는 옳지 못한 행동이다, 이런 예.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일 조사에도 지난번 마찬가지로 홀로 출석하겠다라는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자들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아니, 또 대표 비서실에서, 네. 후문에 지금 뭐 4개 지지단체가 모인다는 거 아니에요? 정문에는 네. 또 보수단체가 모이고. 그러니까 근데 강성 아마, 지지층 예. 동원령 논란이 또 일고 그 아마 있어요. 후문으로 가겠죠. 그런데, 그 내일 원래 출석한다는 것도 참, 그 망설이고 망설이다가 이제 출석을 하기로, 소환 조사에 응하기로 한 것이거든요. 원래 8월 30일 날 들어와라 이러니까 그 통보를 23일 날 받았는데, 난 24일 날 들어갈게, 이러니 검찰에서 거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9월 4일 날또 들어와라 이러니까 그때는 못 들어가겠다. 그리고 나서 9월 4일 2시간만 들어가겠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오전만 예. 들어가겠다 그랬죠? 그건 또 말이 되지 않으니까 검찰이 거절을 했는데, 이번에는 7일, 8일, 9일, 이 3일 중에 들어와라 이러니까 토요일 날 이제 들어가겠다는데, 이 토요일 날 들어가는 게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토요일은 사실은 다른 정치인수가 거의 안 나오는 때거든요. 이러니까 이재명 수원지검 출석은 아마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이날이 단식 10일 차예요.
보통 단식 8일째에서 10일째 정도 되면 앰뷸런스에 실려갑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7, 8일째 거의 뭐 쓰러져서 실려갔죠. 8일째 실려가죠. 네. 제대로 단식을 하니까. 그런데 다행이랄까 이재명 대표의 경우는 어제 실제 화면에 나오는 그 이재명 대표의 모습 그리고 목소리를 들어보면 목소리에 네. 힘이 있어요. 본인은 그렇게 안 느꼈을지 모르겠는데 이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걸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 목소리에 힘이 있다. 그래서 정말 체력이 대단한 모양이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로는 이거 자칫하면 단식 호소인이란 말을 또 듣게 생겼다. 이제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누워서라도 진술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일 휠체어를 타고나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는데 아마 수은지검에서도 그 점은 긴장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뭐 거짓으로 쓰러지고 하지는 못할 거예요. 네. 그 또 어쩌면 진술서를 몇십 페이지 짜리를 써서 내고 가늠하겠다? 예, 그리고 가늠하겠다는 식으로 하겠지만 내일 아마 또 그 수은지검은 이재명 대표가 생각지도 못하는 피의자 이재명이 생각지도 못하는 다른 문제를 딱 끄집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컨대 이번에 김만배와 신학님이가 그 허위 조작 인터뷰를 한 거 있잖아요. 네. 여기 어떻게 관여했느냐. 이걸 기습적으로 이건 사실 서울중앙지검에서 다뤄야 될 문제인데 그게 네. 수사팀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걸 그 뭐 서울중앙지검에서 파견돼서 나온다든지 해서 기습적으로 신문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내일 그 수은지검에 출두를 하면 일단 출두를 하면 쉽게 조사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대표 출석 정해진 이후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옥중 자필 진술서를 공개했는데 지금 진술이 여러 번 뒤바뀌었는데 또 바뀌었습니다. 자필 입장문을 보면 스마트팜 북한에 만든다는 거였죠. 비용뿐 아니라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요청한 적이 결코 없다. 어떠한 보고도 이재명 대표에게 한 적이 없고 김성태 쌍방울 회장과 전화 연결해 준 사실도 없다. 이재명 대표 혐의를 인정하라는 집요한 검찰의 압박을 받아서 저렇게 진술했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예. 저렇게 바뀐 건 어쨌든 이재명 대표 측한테는 유리한 진술이 또 좀 바뀐 건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걸 유리하다고 이재명 측은 생각을 하겠죠. 네네. 지금 사실은 그 원래 이화영 그 전 부지사가 입장을 한번 바꿨다 했을 때는 닫고 있던 입을 열었다 하는 것이다. 네네. 그때 뭔가 하면 김승태가 그 800만 불을 보냈고 그중에 300만 불은 이재명의 방북 대가다. 그걸 이재명에게 사진을 보고를 했고 이재명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 이 얘기를 이화영이 한 것입니다. 네네. 검찰 조사에서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말이 바뀌어서 예. 나온 얘기가 그거죠. 했는데 어제 이제 나온 입장문 이걸 이제 정청래가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그런데 그 내용은 검찰로부터 지속적인 압박을 받아서 내가 허위 진술을 했다. 그 입장문에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검찰 진술이 이 자발성이 그 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이 앞에 새로 선임한 변호인이 한 주장을 똑같은 주장을 한 거예요. 이 진술서는 임의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에 그 수은지검장이 된 신봉수 검사, 예. 이 신봉수 검사장이 한 말이 아주 그 정확히 이 이재명 쪽의 이런 주장을 그냥 그 완전히 깔아뭉개는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뭔가 하면 웃기지 마라. 이화영은 검찰에서 진술을 한 다음에 법정에서 변호사와 함께 다시 진술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자유스러운 상태에서 진술을 했다. 판사 앞에서 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요. 판사 앞에서 변호사와 함께 자유스러운 상태에서 자기 진술을 확인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그 진술 조사에 증거 능력이 생겼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협박이 있었다. 이게 이제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안 되죠. 네. 판사 앞에서 변호사와 함께 자유스러운 네. 상태에서 자기 검찰 진술이 사실에 맞습니다. 나 그대로 진술했습니다. 자유스러운 상태에서 내가 진술했습니다. 이렇게 진술을 또 했으니까 법정에서 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새삼스럽게 이런 입장문을 냈다라든지 그리고 이화영의 처가 또 가족이 끼어들고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임의성이 없는 진술을 했습니다. 이 변호사가 증거 능력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인정이 안 된다 이거군요. 예, 이런 얘기입니다. 예. 거기에다가 이번에 또 검찰은 그동안에 그 이 대북 송금한 내용에 대해서 아마 국정원의 자료가 있는 모양이에요. 국정원의 자료들 그리고 상방원에 있는 여러 자료들 이런 자료들이 압수수색을 해서 확보를 해갖고 이미 분석을 끝냈단 말이에요. 그런 자료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검찰은 지금 물증도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화영의 진술이 설령 지금 와서 이화영이 다시 또 번복을 했다 하더라도 이건 우리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렇군요. 예. 예. 내일 이재명 대표가 수원지검에 출석을 할 텐데 지난번에 단상에 올라가서 당당히 입장문을 밝혔단 말이죠. 내일이면 단식 10일째 뭐 휠체어 탈 수도 있다 예상을 하셨는데 내일은 어떤 얘기들을 할지 아니면 검찰 조사 건강 상태 때문에 괜찮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제가 솔직한 제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 이재명 대표는 제가 보기로는 쓰러질 정도는 아닙니다. 오늘 아침까지 내가 뉴스를 쭉 확인을 했는데 쓰러질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오늘 뭐 밤에 급격히 건강이 악화가 돼서 앰뷸런스를 타지 않는 한 내일 출석은 할 것으로 보이고 네. 그리고 출석을 하게 되면 검찰이 그 신변을 보호를 하면서 아마 이 준비된 진술은 그 준비된 신문은 다 마칠 것이다. 그러면 일단은 이제 다 마치게 되면 그 다음 후속 조치가 제가 보기로는 추석이 멀지 않았으니까 훨씬 그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체포동의안을 보내게 될 것이다. 그러면 국회는 추석 전에 이 표결을 아마 마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단식을 해서 누워있는 상태에서 이 체포동의안 표결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 민주당의 그 민주당 내부의 표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게 무기명 투표니까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동정표도 있겠지만 하지만 비명계가 지난번에 애초에 31분이 우리는 체포동의안을 애초에 포기한다. 네. 이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는 꽤 생각보다는 큰 표 차이로 이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되지 않겠느냐. 네.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표가 정치범이 아니고 이 일반 범죄, 그래 잡범 속에 속하는 범죄를 저질러서 네.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개 검찰청에서 7~8개 범죄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더 명분이 없습니다. 예. 이걸 부기를 시킬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아마 이 추석 전에 이 우리나라 이 정치 지형이 바뀌는 사건이 벌어질 것이다.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추석 전에 영장 치고 체포동의안까지 처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글쎄요. 예. 그런데 뭐 김진표 대표하고 또 야당의 대표가 어떻게 해서 추석 마치고 표결하자 예, 뭐 이럴 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아마 추석 전에 이 문제는 처리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알겠습니다. 합니다. 김만배 신앙님 허위 인터뷰 논란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뉴스타파. 당시에 보도했던 매체인데요. 72분 인터뷰 전체를 공개하고 녹취록 전문도 올렸습니다. 자, 그런데 공개된 대화에는 수사 대상한테 커피를 타준 사람이 당시 윤 검사, 윤석열 검사가 아니고 직원들이란 말이 담겨 있단 말이죠. 또 조 씨, 대출업자죠. 조 씨의 부탁을 받은 김만배가 수사를 무마할 목적으로 박영수 전 특검을 소개해 준 정황이 있고요. 또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이 전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변호사님? 이게 처음에 그 이 뉴스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2021년 9월 15일, 이 김만배와 신학님이 허위 조작한 인터뷰를 했다. 네. 근데 인터뷰 내용은 그겁니다. 핵심은 예. 이 그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대출 사건을 수사를 할 때, 그때 그 중수 이과장이 윤석열 현 대통령인데 중수 이과장하고 박영수가 친하니까 이 조우영이라는 브로커가 뭔가 하면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인척입니다. 네. 그리고 브로커란 말이에요. 이 조우영을 수사를 하는데 그 윤석열 검사가 담당이니까 박영수에게 의뢰를 하도록 김만배가 코치를 했다. 그래서 이 박영수가
윤석열에게 부탁을 했고 주임검사 윤석열에게 힘을 써가지고 조윙 사건을 무마를 했다. 이것이 바로 이 그 조작 인터뷰의 핵심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그 속에는 윤석열 중수위과장이 조윙이가 들어왔을 때 그 수사를 하러 불렀을 때 커피를 다 주면서 봐줬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어제 이제 그 녹음 파일이 또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 녹음 파일을 그 쭉 들어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커피를 타준 사람은 윤석열 검사도 아니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박 검사도 아니고 검찰청 직원이 타줬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싹 빼고 다시 편집을 했다는 건데 그리고 실제 윤석열 검사가 뭐 타줬다는 앞에 부분도 있답니다. 저는 그 전체를 못 들어봐서 모르겠는데 네네. 그래서 이 전체 파일을 다 들어본 사람은 이 자체가 좀 혼란이 있다. 헷갈린다는 거예요. 뭐 어떻든 커피를 타준 사람은 윤석열 검사도 아니고 박모 검사도 아니고 검찰청 직원이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 전체가 사실 허위사실을 그 한 것이고 김만배는 지금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 녹음한 줄 몰랐다. 사적 대화다. 예, 사적인 대화다. 그 사적인 대화를 그렇게 뭐, 이 거짓말을 계속 했다는 건데 뭐 자기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20년치기다면서 20년치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신학림이라는 사람이 그 20년치기에서 돈을 1억 5천만 원 부가세 대해서 1억 6,500만 원을 주고 책 세 권을 샀다는 건데 네. 문제는 재밌는 게요. 얼마나 이걸 그 꼼꼼하게 일을 했던가 하면 6개월 전 계약서를 쓴 겁니다. 이 책 매매 계약서를 6개월 전으로 해서 그 6개월 전에 계약을 한 걸로 치료했단 말이에요. 계약금 300만 원 받으시죠. 그 제가 보기로는 네. 이 전체가 사실은 과거 그 이회창 그 후보를 그 이기고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때 김대업이 빙사건, 기양건설 예. 뇌물 10억 뇌물 사건, 뭐 온갖 그 국정원 비자금 이게 그 횡령 사건 이런 온갖 그 루머를 퍼뜨려 가지고 결국 유해창 후보가 변명도 하지 못하고 그냥 낙마를 해버렸잖아요. 제대로 변명도 못 했어요. 9월 그 당시 9월 무렵부터 선거일 직전까지. 채널을 틀면, 뉴스를 틀면, 밤 9시 뉴스는 거의 이회창 후보, 병력비리, 이회창 후보 아들 병력비리 사건을 네. 보도합니다. 뭐 이런 식이었으니까, 이런 가짜뉴스에 휘말리들었단 말이에요. 그 이번에는 아주 묘한 게요, 이걸 녹음을 언제 했는가 하면 2021년 9월 15일 날 했습니다. 5개월 전에 한 거예요. 사전에 철저하게 기획이 된 거다. 예, 그래서 5개월 뒤인 3월 6일 날, 선거를 3일 딱 앞둔 밤 10시에 이걸 터뜨리고 그리고 한 시간 뒤에 이재명 후보가 SNS에다가 이거 봐라 이걸 많이 퍼뜨려달라 이런 식의 그 멘션을 올립니다. 어떤 신문들 예. 뭐 언론보다 빠르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30분이 지나서 신문에 네. 보도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많은 좌파 커뮤니티에 이것이 막 날라지고 엄청난 반응을 일으켰죠. 그래서 정말 선거를 바꿀 수 있었던 사건이 될 뻔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표현을 썼죠. 아찔한 그 이 선거제에서 어떻게 하는 아찔한 생각이 든다 이랬는데 예. 진짜 이거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예. 우리 그 국민의 판단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정말 아찔한 사건이었다. 예. 그래서 예. 이건 정말 엄단해야 할 사건입니다. 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검찰은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특수팀을 구성을 했는데, 뭐 이런 것 담당하던 분들이에요. 전문적으로 선거와 명예훼손 담당 검사 10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이 뭔가 사전에 기획에 연관이 되어 있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하는 시선이잖아요, 지금. 당연하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가 이 3월 6일 날 이 뉴스타파가 보도를 하고 그걸 네. 이제 다른 그 KBS, MBC가 다 받았잖아요. 그걸 받기 이미 훨씬 전에 2월 달에 대통령 후보 토론회 때, TV 토론회 네. 때 이 판넬까지 다 들고 옆에 있는 윤석열 후보를 공방을 합니다. 조우영에게 왜 커피 타줬어요? 어? 아니, 조우영에게 당신이 커피 타주지 않았느냐? 당신이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 아니냐? 대장동 게이트는 윤석열 게이트다.
이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허위 진술이 있었다는 거, 김만배와 신학림의 허위 인터뷰가 있었다는 걸 이재명 후보는 사전에 인지를 하고 있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보겠어요? 공범이다. 공모를 하고 있었다. 그렇지 않아도 검찰에서는 이미 이걸 공범으로 그 직시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제가 보기로는 이재명 후보, 이재명 대표에게는 아주 결정적인 타격을 주는 범죄가 또 발생한 겁니다. 예. 지금 검찰 조사를 받은 신학림 전 위원장은 어쨌든 의혹 상당수를 부인했습니다. 뭐 그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당연하죠. 예. 지금 김만배는 이거는 아 우리가 인터뷰한 게 아니다. 예. 이 나는 녹음된 줄도 몰랐다. 이렇게 오리발을 내잖아요. 예. 그리고 신학림은 이 허위주장 인터뷰 자체를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검증 거래 자체를 반성한다. 예. 이 묘한 얘기를 내요. 예. 책 세 권을 그 자기가 팔고 돈을 1억 6천 5백만 원을 받았는데 검증 거래 자체는 반성을 한다 이러면서 예. 뒤에 어떤 말을 붙이는가 하면 이 사건에는 배후도 없고 그리고 뉴스타파와 보도 방향이나 시점을 논의한 적도 없다. 예, 예.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이것이 그 이 대선을 판도를 바꾸기 위한 어떤 엄청난 부정행위를 우리가 처음부터 기획을 한 적도 없고 네. 그런 걸 그 한 적도 없다. 우연히 이것은 이렇게 그 보일 뿐이다.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솔직히 말해서 그건 씨알도 먹히지 않는 소리죠. 이 내용 전체를 보면요. 예. 이거는 정말 프로가 만든 작품입니다. 네. 딱 프로가 만든 작품이에요. 책 한 권에 5천만 원인데 전 변호사님 등단 시인이시잖아요. 변호사님이 스스로 절판시킨 시집 한 권이면 5천만 원 정도 될까요? 그 정도 아니 제가 원래 그 예, 시집 예, 두 권, 아니 세, 정확히는 세 권인데 세 권 낸 것 말고 이 잡초와 우상, 뭐 자유의식들 이런 책들을 썼는데 처음에 예. 바다는 비에 지는다 라는 책을 썼는데 그걸 절판시켜버렸어요. 네. 그랬더니만 중고판이 한 권에 뭐 거의 한 13만 원씩 거래가 됐다. 너무 싼 거 아닌가요? 13만 원. 그래서 제가 네. 그걸 진실이 직들이다 이래서 개정판을 제가 내버린 겁니다. 네. 근데 내가 보통 책을 쓰면요. 한 7개월 동안 쓰면 자유의식도 썼을 때도 책을 탈고를 하고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 실려갔거든요. 글을 혼신의 힘을 다한 책도 내가 한 권에 2만 원밖에 안 받고 팔고 있는데 신학림 위원장도 이거 혼신의 힘을 다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세 권에 1억 6천 5백만 원 그게 예. 뭐 제가 알기로는 한국의 혼맥에 관한 책이라는데 예, 예. 재벌 정재계 예. 예, 그게 그렇게 예. 그 혼신의 힘을 다할 책입니까? 그런 비슷한 유사한 책이 이미 많이 있던데 예, 글쎄 말이에요 예, 예. 제 집에도 하나 있거든요. 이 중앙일보사에서 나온 게 하나 있습니다 제 집에도 네. 자, 어쨌든 금요일이니까 한국갤럽 여론조사 한번 보죠. 변호사님께서 좀 잘 관심 있게 보시는 그런 여론조사인데 일단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자, 부정평가 58, 1% 내려왔고 긍정평가는 35에서 33, 2% 내려왔습니다. 뭐 큰 변동은 없는데요. 자, 대통령 지지율 받고 정당 지지율과 내년 총선 관련 얘기를 좀 보면 정당 지지율이 지금 민주당이 한 7% 올랐습니다. 34%. 동률이 국민의힘과 됐고요. 자, 그런데 총선에서는 어떤 결과를 기대하느냐. 견제론이 50, 그리고 국민의힘 여당 지원론이 37. 여기서는 또 약간 다른 투표 행태를 보일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여론조사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조금만 보충을 해드리자면 이 긍정평가 33%는 지난주와는 동일합니다. 뭐 옳은 것은 없고요. 그런데 부정평가는 58%인데 1%포인트가 좀 내려왔죠. 그런데 네. 재밌는 게 이 긍정평가 원인은 외교가 26%를 이번에 차지했는데 엄청 올랐어요. 예. 원래 22%에서 18% 내려갔다가 지금 26% 올랐단 말이에요. 그 엄청 옳은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 국정평가 긍정 이유를 물었을 때 외교가 늘 외교가 1위를 차지합니다. 네. 그걸 보면 윤 대통령이 거꾸로 말하면요. 좀 민생 경제에도 이제 좀 신경을 써서 거기서 포인트를 얻어야만 됩니다. 예. 다음 총선 승부를 좌우할 것은 외교가 아니라 내가 보기로는 민생이다. 경제다. 먹고 사는 거다. 등 따스고 배부른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일자리를 늘려서 청년 실업을 줄여야 된다. 이런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그 앞으로 대통령이 신경을 써서 포인트를 따지 않으면 총선이 힘들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두 번째
부정평가 원인에 이번에 크게 등장하는 것이 네. 바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입니다. 네, 네. 이게 물이 16%나 차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외교가 12%고 여기에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민생 물가 문제가 10%가 봉고시 이렇게 솟아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 점점 커질 거란 말이에요. 제가 네. 보기로는. 그런데 이제 내년 총선에 자, 여당이 이겨야 되느냐, 야당이 이겨야 되느냐. 지금 야, 그, 우리 국민들 생각은요. 여당의 권력을 견제를 해야 된다는 게 무려 50%나 됩니다. 네. 이 갤럽은 면접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조사는 ARS 조사처럼 그저 가볍게 조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심층 조사하는 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당이 당선되어야 한다는 사람은 37%에 불과한데 아니다. 야당이 당선되어야 된다. 지금 이 판국에 야당의 대표가 파렴치 범죄로 구속이 되느냐 마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이런데도 예. 50%다. 그리고 여당은 37%밖에 되지 않는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사람을 바꾸고 이때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역시 수도권 이 위기. 예, 네. 수도권 한 121석이 되잖아요. 네. 여기에서 참패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과반수는 물론 물건을 가는 것이고 지금처럼 또 아주 극소수로 몰려버린다. 지금 여당에게 절실한 것은 예. 지금 목에 힘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적 쇄신. 여당에 야당도 한 명도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당도 한번 찾아보세요. 윤 대통령 집권한 뒤에 사람이 바뀐 게 있습니까? 단 한 명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여당도 바뀌어야 된다. 여당이 혁신이 되고 바뀐다는 게 뭔가 하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지금처럼 오히려 행정부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를 보면 인재풀이 좁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상하게 윤 대통령은 아는 사람을 챙기고 검사 출신만 챙기고 인재풀이 너무 좁다. 이런 말을 신문에서 아주 공공연하게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마 우리 국민들이 윤 대통령에게 실망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그 인재풀을 좀 넓게 하고 이왕이면 이 경제 문제에 좀 치중하는 예. 특히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내는 가령 비즈니스 라운드 같은 걸 열어갖고 물론 윤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늘 만나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애초에 비즈니스 라운드를 만들어라. 기업에 가령 뭐 한 4대 그룹을 넘어서 한 7대 그룹, 8대 그룹 해서 오너들을 다 모아서 커피를 먹고 밥 먹고 또 오후에 또 토론을 하면서 일자리를 네. 만들어 토론을 좀 하자. 국가 재정도 필요하면 거기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네. 청년들의 그 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만 네. 이건 집권 여당이 뭐 이기자는 것 슬 넘어서서 예. 우리 경제가 그만큼 내실을 갖추게 되고 튼튼하게 된 것 아니냐. 지금 그 어제 그저께 뉴스를 봐서 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그 2분기 GDP 국민 총생산은 조금 올랐습니다. 지금 2%가 올랐거든요. 예. 그런데 거꾸로 그 1분기에 비해서 국민 총소득 GNI는 거꾸로 마이너스 0.2%예요. 그리고 전분기에 비해서 작년 동기에 비해서 마이너스 0.7%입니다. 네. 마이너스 0.7%포인트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우리 경제가 자칫하면 이 내실을 잃는다. 이 중산층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청년들 일자리가 자꾸 줄어들고 청년들의 그 빚이 늘어난다. 어제입니까? 동아일보 톱뉴스가 거기였죠. 청년들이 그 영끌 부채, 빚이 엄청나게 늘고 있다. 네. 거의 5천만 원대 올라서 있다는 거예요. 2030, 20대의 빚이. 그럼 사회에 나와서 시작을 아주 어렵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이 그 부총리, 네. 이 추경호 부총리부터 좀 신경을 쓰고 예. 대통령이 무엇보다도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네. 찾아야 되는 건 지금 말은 그런 말로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삼성전자 같은 기업 한두 개를 더 만들면 우리가 뭐 G5가 된다, G2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쉬운가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예. 그건요. 그런 해안을 갖춘 리드가 있어야 되고, 첫 번째. 예. 두 번째, 열정을 가진 두뇌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개가 결합이 되어야만 삼성전자 같은 기업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치판에 당장 그런 실물 경제를 하는 정치인들이 굉장히 드물어요. 네. 그래서 나는 제발 리더가, 리더인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에 좀 아세안 회의 다녀오시면
좀 이 실물 경제인들도 그리고 그룹 오너들도 불러서 이제 일자리를 만드는 국민 대회의를 좀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한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서민 경제 회복에 좀 신경 쓰는 대통령의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수교 50주년을 맞이한 양국 관계에 새로운 50년을 위한 실질적인 전략적인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외교 안보 분야 전략적 협력 증진과 후회적 경제 협력 지속 확대 및 미래 발전 파트너십 강화, 방산 협력 공고화,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 강화 등의 성과를 냈습니다. 올해 1월에 발효된 한국-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을 기반으로 교역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민영 방통심의위원회에 대한 해촉을 재가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현주 전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 해촉 이후 두 번째로 정 위원은 과거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하며 이해충돌 방지 규정 위반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도 정 위원이 법률 대리를 했던 MBC의 제재 조치 등을 논의하는 회의에 신고나 회피 없이 참석해 심의 의결했다며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한 시공 능력 평가 기준이 9년 만에 대폭 개편됩니다. 정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등을 반영해 안전과 품질, 건설 현장 불법 행위에 대해서 평가를 강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죄 판결을 받는 건설사는 공사 실적을 10% 깎아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벌떼 입찰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점을 확대하고 불법 하도급 감점 항목은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입법 예고합니다. 경제오늘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개월 만에 다시 3%대에 진입했는데요. 정부가 식품 외식업계와 만나 물가 안정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최한성 기자입니다.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4%. 전월 대비 상승폭은 23년 만에 최고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3.4% 상승하여 전월 2.3%보다 1.1%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폭우와 폭염 등 영향으로 농산물 물가가 크게 올랐고 그 여파로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도 높아졌습니다. 특히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는 각각 6.3%와 5.3%로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가 CJ제일제당 오뚜기 농심, 롯데웰푸드 등 12개 식품기업, 스타벅스, 롯데리아, 교촌 FMB 등 10개 외식기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추석 성수기 장바구니 물가와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가격 인상 자제 등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과 식품 외식업계의 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34개 주요 식품원료에 할당 관세를 적용하고 면세 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 매입세 공제 한도를 올린 상태입니다. 공급 확대를 통한 추석 성수품 가격 관리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추석 후 농축산물 등 가격이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상입니다. 다만 업계가 미뤄왔던 식품 외식 가격을 향후 한꺼번에 올릴 경우 가계 부담이 만만치 않을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OBS 뉴스 최한성입니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면서 경상수지가 석 달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국제수지 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 경상수지는 35억 8천만 달러, 약 4조 7,811억 원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7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년 전에 비해 4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오름세를 유지했지만 상승폭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월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전월보다 0.737% 올라
상승세는 유지했지만 상승폭은 줄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지난달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은 전월에 비해 줄었지만 서울은 전월 대비 1.029% 상승하는 등 매월 1% 이상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즈투데이입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현지 시간으로 어제 현대차그룹 LG에너지 솔루션 인도네시아 배터리셀 합작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이 공장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경제협력 거점으로 향후 현대차, 기아 전기차에 탑재될 고성능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리튬이온 배터리셀을 생산 중입니다. 정 회장은 시제품이 생산되는 전극 공정, 조립 공정, 활성화 공정을 차례로 둘러봤습니다. 이어 현대차 아세안 권역본부 임직원들과 전기차 생산 판매 계획을 비롯한 현지 전동화 생태계 구축 전략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CJ CGV는 지난 6일에서 7일 기존 주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상 증자에서 89.4%의 청약률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번 청약에서 기존 주주들은 총 7,470만 주의 모집 주식 수 중 6,678만 2,357주를 청약했습니다. 최대 주주인 CJ는 당초 계획 대비 400억 원 늘어난 1,000억 원을 투입해 총 1,798만 5,611주를, 일반 주주는 4,185만 3,776주를 청약했습니다. CJ CGV는 일반 주주의 초과 청약률이 14%를 기록했다며 향후 일반 공모 청약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걸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KB금융지주는 오늘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압축 후보군 3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윤종규 회장에 이어 KB금융그룹을 이끌어나갈 차기 회장 후보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면접 대상은 내부 인사인 허인, 양종희 부회장, 외부 인사인 김병호 베트남 호치민시 개발은행 회장 등으로 업계에서는 2명의 내부 인사 중 차기 회장이 나올 거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최종 후보자는 법령상 자격 검증 등 과정을 거친 뒤 오는 11월 주주총회를 통해 5대 회장직에 오르게 됩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청년 문화예술 인재들이 예술적인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스타벅스 매장에서 별빛 라이브 공연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별빛 라이브는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공연 문화로 무대에 설 기회를 잃은 인재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인더케이브가 함께합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스타벅스 종료 R점, 이대 R점, 더 양평 DTR점, 더북 한강 R점 중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내년 8월까지 총 48회 진행될 예정입니다. 학교폭력을 다룬 드라마죠. 더 글로리에 출연했던 배우 김희열아 씨가 과거의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한 주간 이슈가 됐던 사건 사고,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글로리 더 드라마, 학교폭력 가해자 마약 중독자로 열연했던 배우죠. 김희열아 씨가 과거의 중학교 시절에 원주에서 일진 학교폭력 가해자였다, 이제 이런 보도였는데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네, 지난 6일 그 디스패치라고 하는 언론 매체에서 제보자들로부터 이 김희열아 씨가 상지여중에 재학을 할 당시에 빅 상지라고 하는 그 그룹의 멤버였다, 이런 그 보도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이 빅 상지라고 하는 것이 일진 그룹이고 주로 이제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갈취 또는 폭행, 뭐 폭언 이렇게 했다는 이제 주장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김 그 희열아 씨 같은 경우는 2004년도 당시 후배에게 절도를 사주를 해서 당시에 그 사회봉사 처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려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 씨 같은 경우는 당시 그거는 내가 시킨 게 아니라 우리 집안이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안 후배가 자발적으로 절도를 한 것이다라고 이제 해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보도가 나간 뒤에 김희열아 씨 소속사 측 한동안 연락이 안 되다가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
일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소속사 쪽에서는 그쪽에 가입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일진 그 그룹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기사에 나오는 대로 악의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획적으로 약자를 괴롭히고 살지 않았다. 비겁하게 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부 동창생들도 사실은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고 이제 옹호하는 글도 있고 또 이제 제보자들도 실제로 찾아와서 사과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와 관련돼서 소속사에서는 그 해당되는 언론 매체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 언론사 디스패치도 이런 식의 폭로 기사들을 워낙 많이 또 쓰고 법적 대응 법적 소송도 많이 해본 곳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뭔가 대처법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디스패치도 재반박하고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그 5월 7일 날 지금으로 한 4개월 정도 됐는데 그때 이 김희열아 씨가 그 소속사 기자에게 손편지를 쓴 것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실제로 뭐 제가 친구들을 때리고 그리고 주동자의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전혀 상상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제 대신 과거의 자신의 행동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것을 이번 계기로 해서 곱씹어보면서 반성하고 자책하면서 침묵했던 자신에 대해서 한번 다시 되돌아보게 됐다 하는 이 손편지를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김희열아 씨가 직접 인정을 했던 그 일진사회봉사 방관자 부분을 실었다라고 하는데 단 그쪽에서 검증할 수 없는 부분은 이번에 공개를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법정에서 이제 논란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김 씨 같은 경우는 인기 연예인이니까 오래 가면 갈수록 본인이 조금 더 이렇게 불리한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는 같이 보입니다. 네, 어떻게 결론 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은 시흥의 한 식당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인데요. 식당 주인을 중국인 남성이 살해한 건데 사건 개요부터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지난 그 4일에 시흥시 월곶동 한 그 양꼬치 식당인데요. 거기에서 50대 중국 국적 남성이 40대 중국 국적 여성, 그 식당 여주인을 흉기를 이용해서 목부위를 공격을 하고 그 자리에다가 흉기를 놔두고 도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B 씨 같은 경우는 남편에 의해서 발견되어서 급히 병원으로 이제 옮겨졌지만은 안타깝게 사망을 한 그런 사건인데요. 경찰은 이제 인근 CCTV 영상 분석을 통해서 사건 발생 약 3시간 만에 시흥 정왕동 소재에 있는 노래방에서 그 범인 A씨를 갖다 검거를 했고요. 지금 이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 중국인 남성이 살인을 하고 태연하게 돌아간 모습이 CCTV에 담겼다고 하는데 어떤 모습인가요? 술에 취해서 살인을 저지른 걸까요? 지난 5일 그 모 언론 매체에서 예. 그 공개를 한 그 사건 당시 영상을 보게 되면 범인은 범행 직후에 이 상의를 뭐 벗다시피 한 그런 상태에서 터덜터덜 길을 걷다가 길에 저서 자기 손에 쥐고 있던 그 휴대폰을 갖다 떨어뜨리고 다시 줍는 네. 그런 모습을 이제 보였는데요. 실제로 그 모습만 보게 된다면 저 사람이 사람을 살해하고 난 뒤에 지금 저렇게 태연하게 걸어갈 수 있는가. 물론 뭐 술에 취했다라고 하더라도요. 그런 어떤 그 느낌을 주는 영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네. CCTV에 담긴 중국인 이 남성 행동 쉽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죄책감을 못 느낀 걸까요? 아니면 술에 취해 있기 때문에 어떤 판단 능력이나 이성이 상실된 걸까요? 어떤 심리라고 봐야 될까요? 통상적으로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 그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면 불안, 초조하고 그 속히 그 지역을 갖다 이탈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네. 지금 물론 뭐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을 갖다 보일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모습만 본다면 바로 이제 이 범인은 사람을 뭐 이렇게 살해한 것은 처음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살아있는 동물이라든가 이 생명에 대해서 어떤 그 뭔가의 어떤 그 과정을 갖다 거친 뭐 예컨대 도축을 했다든가 네. 뭐 이런 경험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태연한 모습을 그 보여주고 있어서 예, 보는 여러 시민들로 하여금 대단히 충격을 주고 있는 그런 영상입니다. 네, 어쨌든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국내 거주하고 있는 조선인 등 뭐 중국인들이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때문에 이제 중국인 포비아, 뭐 속칭 이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하지만 실제 통계로는 중국인들의 범죄 비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통계에 의하면 전체 그 범죄율은 오히려 이 내국인들, 우리 그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보다도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국 형사 법무 정책 연구원에서 2020년에 10만 명당 검거 인원 지수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인은 1,653명인데 반해서 우리 내국인들은 2,81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21년에 살인, 강도, 성폭행 이런 강력범죄에 검거된 그 중국인들, 즉 다시 말해서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을 했는데 네. 그중에서 이제 227명이 검거가 됐거든요. 그래서 검거 인원은 전체 22,992명의 0.9% 수준이라고 하는데 아, 여러 가지 어떤 그 이 중국인 또는 뭐 이 한국계 중국인들의 관련된 영화들이 그동안에 많이 있었고요. 네네. 또 흉기를 사용한 잔혹범죄, 오원춘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이제 이미지가 그렇게 굳어진 것은 아닌가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마지막 사건 보겠습니다. 해외에서 7억 원이 넘는 마약을 국내로 밀수하려한 고등학생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난 5월 26일인데요. 그 우리 그 공항으로 독일에서 이제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 안에다가 케타민이라고 하는 마약류가 있는데요. 이게 2,900g이 안에 이제 숨겨진 상태로 들어오다가 적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화물이 적발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그 케타민 2,900g이라고 한다면 시가 약 7억 4천만 원 정도, 그리고 약 6만 명을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인데요. 내막을 보게 되면 두바이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한국 국적 18살 고등학생 A 모 군이 중학교 동창 B 군에게 범행을 제안을 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마약을 보낼 수 있는 한국 주소를 불러달라. 그리고 SNS상에서 접촉을 한 31살 이 공범 이 사람에게는 개인 통관 번호를 불러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을 받아서 독일에 있는 모처로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이 정보를 토대로 해서 한국에 그 수입을 하다가 밀수를 하다가 이제 적발된 건데요. 지난 7월 이 방학 때 이 당사자인 A 군이 부모하고 같이 들어오다가 공항에서 이제 적발이 됐고 검거가 됐고, 그리고 이제 공범 B 군하고 이 C 씨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이미 구속이 돼가지고 재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더 영화 같은 일은 재판에서 이 A 군 측이 법정에서 마피아 집안 아들의 강압으로 어쩔 수 없이 범행을 했다, 뭐 이런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요? 네, 아주 그냥 꼭 영화 같은 그 얘기인데요. 당시 네. 이제 그 이 범행을 했던 이 A 군 같은 경우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을 하면서도 예. 범행은 자기가 아닌 타에 의한 것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 변호사에 의하면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그 두바이에 있는 같은 고등학교에 있는 동급생이 유럽 마피아 조직 집안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옆에서 협박을 해서 자기는 할 수 없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학생이 어떤 존재이고 피고인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 설명하고 싶은데 너무나 무서운 존재이기 네. 때문에 아직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진짜 두려워서 자료를 확보를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형을 줄여보고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지금 이제 뭐 그 공판 검사에게 예. 실제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달라라고 하는 그 요구까지 네네. 그 변호인이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예. 우리나라 수사 관할이 미치지 아니하고 있는 그 외국 마피아에 관여했다는 증거를 쉽게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그 강압에 의해서 불법 행위를 저질러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그 법원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까에 대해서는 한번 좀 더 이렇게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혹시라도 이게 사실이면 감형에 좀 참작의 여지가 되나요? 아, 근데 지금 이런 사례가 거의 없었죠. 네네. 없었고, 그리고 글쎄요, 뭐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마피아가 무서운 것인지 한국 형법이 무서운 건지 예. 본인이 좀 느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마약 문제가 우리 사회 참 심각한데 청소년 마약도 심각합니다. 어떻게 지금 예방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그 마약 중독 100만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끔찍한 얘기가, 우리가 5천만이라고 본다면 거의 뭐 100명당 2명,
50명당 1명이라는 얘기죠. 네. 지금 이제 2022년에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그 마약류 범죄 백서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마약 사범 현황이 상당히 그 증가했고요. 그중에서 특히 이제 그 19세 이하 청소년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지금 뭐 그래프상으로 통해서 우리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강남에서도 머리 좋아지는 약이다라고 해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어떤 그런 그 시도가 있었었고요. 요즘에 이제 툭 하면 이 마약 얘기가 상당히 자주 이제 오르락거리는